자, 이번에 할 게임은 클리닝 서비스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.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청소부입니다. 이게 끝이네요. 주인공이 뭐 청소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큐 버튼 누르면 내가 청소해야 될그 목록이 나오네요. 1층은 거실, 주방, 침실. 2층은 침실 2개, 그리고 스토라지. 그리고 집에 가면 된대요. 오케이. 그러면 한번 청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1층 현관인 것 같은데,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. 근데 많이 어둡다. 이거 들고 다닐 수 없나요? 아, 오케이. 안 들러지네. 여기 너무 어두워. 라이트 스위치를 찾아야겠대요. 불 켜는 스위치가, 있다. 빨간색이겠지? 오케이. 이래도 어두운데? 이것도 켜. 여기 더 밝게 못하나? 아, 여기 이거 전등 있다. Alright, alright. 보자. 액자도 걸어놔주고, 그 다음에 여기 책상도 정리해주고, 그 다음에 리모컨도 정리하지 말고, 책장도 정리하지 말고, 액자 정리하지 말고, 여기는 이거 정리해주고. 오케이, 좋았어. 이거 쓰러졌네. 정리해주고, 여기는 정리해주고. 이거 완전 개. 왜 피가 묻어있지? 일단 화장실도 청소했고, 보자. 1층은 끝난 건가? 1층 뭐 별거 없네요, 그죠? 1층. 아, 거실이 아직 정리가 다안 됐는데? 어디가 정... 아, 의자, 의자, 의자. 오케이. 의자도 정리하고요. 클리어스. 자, 이제 2층 올라가서 침실 두 개랑 스토라지 정리하면 돼요. Alright. 집주인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화장실에 피가 묻어 있고 이런 거지? 일단 불 켜자. 오케이.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대. 아니, 문은 열어두고 청소하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? 여기 왜 청소 안 했어요? 이러면 어떻게 하지? 죽여야 되나? 여기도 열쇠 필요한데. 여기 열린다. 일단 이거 먼저. 오케이. 일단 이 방에 뭐 열쇠 있겠죠? 액자 기울어진 거 정리. 그 다음에 침대 정리. 그 다음 컴퓨터 블루스크린 떠 있네요. 정리. 오케이. 컴퓨터까지 꺼주는 센스. 응? 방 하나 끝났어. 근데 열쇠를 챙겨야 될것 같은데, 열쇠? 열쇠가 어디 있지? 방두개다 잠겨 있잖아. 열쇠 어디 떨어져 있나? 안 보이는데? 이제 열리는 거 아니야? 안 열려. 열쇠를 찾아야 돼요. Where is the key? 여기 열려 있네? 아까 잠기지 않았어? 불 켜는 거 여기 있다. 여기는 책상 정리해주고, 침대 정리하고. 열쇠 찾았대. 아, 뭐 정리하면서 열쇠 찾은 건가? 뭔지 모르겠네. 이제 여기만 하면 끝인가? 스토라지가 여긴가? 이건 뭐야? 꿈. 와중에 이거 닦고 있어. 열심히 일하는 거 봐봐. 길생김. 뭐야? 안 무섭나? 투철한 정신보소? 응?
이러니까 막 길들 생긴다. 뭐 나올 것 같은데? 목표 사라졌어. 원래 고홈인데? 집에 가야 되는데? 에? 여기 어디야? 갑자기 이상한 데로 떨어졌어. 뭐야? 피 묻었어, 종이에. 그래, 그래도 일을 해야지. 아니, 뭐 돈은 받아야 되니까. 여기 아까 그집 맞아? 불안 켜지네? 바닥 청소하고. 구조는 비슷해. 근데 뭔가 가구들 이런 거 다 사라졌어. 여기 안에도 피 묻었는데 이거 못 들어가는데? 점프가 안 돼요. 오케이, 일단 올라가 보자. 여기도 들어가서 불 안 켜지지. 너무 어두워. It's so dark. 청소할 때 여기 청소 끝남.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요. 여기도 뭐 없지. 불만 켜졌으면 좋았을 텐데. 바닥에 피. 여기도 끝났어. 이제 내려가면 되나? 저기 주방. 여기 문 열렸다. 여기 아까 닫혀 있었잖아. 여기. 깨끗해짐. 쉣. 쉣. 잠깐만. 아이고. 에? 뭐야? 그 괴물 피해서 어디 가야 되나 본데? 됐어요. 이제 괴물 피해서 런. 런. 괴물 피해서 2층 올라가자. 2층. 아까 그 막힌 길. 여기 왠지 뭐 생겼을 것 같아. 그렇지, 문. 됐어. 달려. 런. 피 닦아. 길 생김. 이래도 뒤에 계속 괴물들 쫓아올 것 같은데? 괴물 소리. 오케이. 런. 뒤에 괴물 온다. 왼쪽,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 닦고. 왼쪽. 쉣, 괴물. 런. 런. 이거 양갈래 길인데? 닦아. 오오오오! 나이스. 괴물 어디 가지? 아까 그 그림이잖아. 나는 상상했다, 뭐 이런 건가요? 엥? 나왜 여기 있지? 그 그림을 보고 그런 상상을 한 건가? 이제 집에 가라는데? 여기 애초에 공간이 없네. 이제 집에 가자. 불안 끄고 가야지. 이해해 주겠지? 무슨 뭔 내용이지? 그냥 망상했다 뭐 이런 건가? 오케이, 좋습니다. 청소 다 하고 뭐 이제 집에 갈게요. 자, 이번에 할 게임은 더 오버룩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. 이 게임의 스토리는 샤이닝을 모티브로 만든 짧은 게임, 데니를 조종해 복도를 돌아다니세요라고 하네요. 샤이닝이 영화라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일단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꼬마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그냥 자전거 타면서 마리오 카트 아닌가요? 의상도 좀 비슷한데 이거?
슈퍼마리오 아니야? 그냥 자전거 타고 가기만 하면 되나? 이건 좀 마리오 카트인데? 응? 그냥 이렇게 가? 오케이. 갈래길 오른쪽? 아 왼쪽이다.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? 아, 아무렇게도 안 되네. 좋아요. 여기 장소가 뭐야? 그냥 호텔? 아직까지 뭐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. 어 뭐야? 저기 앞에 소녀 꼬마 두 명 있었어. 뭐야? 뭐야? 뭐임? 우리랑 같이 놀자는데? 데니? 응 싫어. 나 혼자 탈 거야. 오케이. 뭐야 도끼. 뭐임? 뭐야? 이게 무슨 장면이지? 아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자 두 명 만나고 놀아달래서 안 놀아줬는데 문에 도끼 박힌 거 봤다가 그게 어떻게 박혔는지 보여주고 끝이라고요? 오케이.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